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연대사는 전남 안도군 신진면 명사십리 해석장 부근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완도군 신진면 대곡리 신지향 앞바다 명사십리 해석장 부근에 있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는 개관리지역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변이 바로 그 유명한 신지향 부근에 있는 명사십리 해석장의 현재의 모습의 전경을 이모저모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래사장으로 둘러져 있는 해변가에 지금 휴식기간 중에 있는 여름에 곧 코로나가 물러가면 많은 인파가 운집할 그런 명사십리 해석장의 그런 부대시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부 저장을 클릭하시면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푸르른 잉크빛과 같은 그러한 명사십리 해변가의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림만 보고 계셔도 마음에 힐링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하고 아담하며 운치 있는 그러한 명사십리 해석장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토지는 명사십리 신지향으로부터 약 300여 미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전면이 약 70여 미터로 넓게 뻗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기에 여러분께서는 지인들과 동료들과 함께 3등부로 분할하시든가 2등부로 분할하여서 여러분께서 멋진 세컨하우스나 그러한 펜션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바로 한국 해초류 연구소가 있는 그러한 바로 앞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에 고추나 수수, 보리 등을 식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 현재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으며 약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적도가 그 토지의 도면이 되겠고 지금 8m 도로에 약 70여 미터 접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를 가분할 예상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1번은 374평 또는 적색 2번 374평 3번 노란색 374평 정도 분할이 예상됩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모습이 되겠고 왼쪽에는 한국 해초 연구소가 되겠고 파란 선이 신지로 도로 빨간 선이 도면상에는 없지만 현황도로가 나 있는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적한 신지향 선착장에 지금 아침의 모습을 여러분 조용한 항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수기에 한산한 명사십리 해석장의 이모저모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래사장이 있는 중심부가 되겠고 우측에는 송림이 있고 부대시설이 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가 10리 정도 될 거로 생각해서 지금 명사십리라 일컬은 그러한 해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지로 582번 길 바로 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약 8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한국 해초 연구소 전경과 숙소 간사 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해초류의 그런 분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접한 타인의
주택의 전경들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분할 도면 중에 3번 터지 노란색 근접에 있는 접해져 있는 현황 도로. 이 터지 도로는 후편에 주택을 건축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현황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에서 약 200m의 거리에 있는 이쪽 계곡리 저수지 민물 저수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한계 농지 등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전경을 이모저모를 여러 각도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지금 보리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중심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과 평지로 되어 있어서 바로 여러분께서는 건축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바로 좌측부 위쪽에는 고추 등 양파 다양한 식재에 되어 있는 작곡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는 1121평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어서 턴키로 구입하셔 진둘각계 도면과 같이 374평씩 분할 또는 절반으로 분할하시면 부담이 적을 것으로 사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초로 연구소 앞 신지로 582번길 8m 도로에 접어져 있고 토지의 전면 길이가 약 70여m 이어서 토지로부터 신지항까지는 직선거리 300여m 거리에 있으며 주변은 펜션하우스 등 상가 기타 편익시설들이 건축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는 융자가 3.8% 신협에 1억 2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지만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추천 용도로는 펜션하우스를 지을 뿐 또는 종교시설 힐링센터나 또 오토 캠핑장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희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로 가기 위한 교통편으로는 강진 방향 쪽에서 오시면은 고금 이수신 대교를 진입이 가능하고 완도 쪽은 신지대교로 진입하여 가능하며 2024년경에 완공되는 강주 완도 간 고속도로와 개통 시에는 1시간 40여 분에 운행할 수 있는 위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융자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서 8억 9천만 원에 이번 기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근에 근접한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멋진 펜션하우스나 힐링센터를 건축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꼭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이끌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즐거운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